건설 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의 배팅. 이게 경기 민감주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찾아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두산 인프라코, 대동공업, 두산 밥캣, HSD 엔진, STX 엔진입니다.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들로 보이고, 인플레이션 베팅은 보통 소비 관련주도 얘기하지 않나요? 네. 같이 보라는 건가요? 그 무슨 뜻이냐면, 네. 자, 지금 농산물 가격, 그리고 금속 가격 다 오르는 거는 뉴스나 증권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예. 자, 그 광부 입장, 농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농부 입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논하고 밭에서 빨리 배추랑 물을 빨리 재배해가지고 빨리 지금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싼 농기계 사고 비싼 비료 사서 빨리 비옥하게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오르는 거예요. 농기계가. 아, 그리고 광물도 똑같아요. 그 논리예요. 그 논리를 아시면 돼요. 진짜 그 논리예요? 그렇죠. 아니,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이런 건설 경기 관련 주식들이 오른다고요? 예. 아, 이걸 처음 들으셨다고 증권만 이렇게 네. 자. 아, 논리가 좀. 네. 예. 아니, 제 논리가 아니, 왜냐면은, 아니라 제 논리가 아니라 네. 원래 알고리즘 그린데 아, 그거를 설명할 시간이 없고 뭐 다 그러니까 그냥 막 종목만 던지고 막 그 뭐 고점 저점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물은 굴이나 이런 거 가격 오르잖아요. 그럼 광부 입장에서 빨리 비쌀 때 지금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중장비를 빨리 사야죠. 그러니까 광물 가격이 오르면 그 욕구가 늘어나니까 건설 중장비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비료가 오르고 대동공업 같은 농기계 트랙터 만드는 회사가 오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광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광산을 빨리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중장비 회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 업종 중에 H&M 같은 해운 업종은 너무 올라서 손대기가 그래요. 그 조선 업종도 해운 업종의 후발. 해운 업종이 조선 업종의 전방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미포조선도 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건설하고 기계가 덜 올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문제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공급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이 여론이 너무 악화돼서 현 정권도 거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설이 지금 활성화되면 착공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트랙터도 많이 늘어날 거고 굴삭기도 많이 늘어나겠죠. 외국에는 캐터필러라는 압도적인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현대건설기계, 네. 두산인프라코, 두산밥캣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건설과 기계가 경기 민감 업종 중에 해운 업종을 건드리기가 무서우신 분들은 요거를 지금 노리셔야 돼요. 건설 업종, 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기계 업종들 요런 것들이 지금 아직 덜 갔습니다. 그리고 전선 업체들, 그러니까 현대 일렉트릭, 뭐 현대 건설기계, 두산 인프라코, 두산 밥캣 이런 회사들이고요. 다른 네. 거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형 건설사들 있어요. GS 건설 뭐 이런 것들, 예, 자원건설 뭐 자이SND, 알겠습니다. 뭐 계룡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